그레노라 편 이후의 지구 시점, 손오공에 의해 해체되었던 레드리본군이 아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레드의 큰아들인 현 레드리본군의 수장 마젠타. 고랭아 도쿠타게로노 마고가? 마젠타는 닥터 게로의 손자 닥터 헤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닥터 헤도 24살です. 현 레드리본의 간부인 카마인, 블랙과 같은 포지션. 닥터 헤도는 16호의 모티브인 개보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사고로 일찍 여의고 부모의 재산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천재. 헤도는 시체로 인조인간을 만들어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모노스의 텐사이노요나, 소데모나이요나. 확실한 건 닥터 게로만큼 인조인간을 잘 만든다는 것. 토니카그 야츠노 노력은 레드리본군의 부활에 불가결하다. 키 작은 건 유전이냐? 그렇게 출소하게 된 닥터 헤도. 닥터 헤도다네. 맡테이타요. 헤도는 이미 벌로봇으로 레드리본군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엔 레드리본인 걸 숨기고 레드 제약회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가네. 테오 가시테 크레나이카. 고맙다나. 헤도는 슈퍼히어로를 동경하고 있었고 레드리본이 세계 정복을 노린다면 협조할 수 없다는 상황.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입터는 마젠타. 지상 최고의 인조인간을 만들기 위해 예산이 필요한 헤도는 이들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마젠타의 목적은 역시나 손오공 일행. 잘못된 사실로 손오공 일행을 빌런 취급하며 헤도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와 카나리 대고하소다나. 천재여도 아직은 24살일 뿐. 소식의 나가니와 아노 오소로시 마진부야 피코로 다이마오 모이루 히로노 대반다나. 가스라이팅 성공. 한편 꼬마가 된 판과 수련 중인 피콜로. 응, 여자아이라고 안 봐줘. 따라 소로소로 대카라 도비다스 키코하도카 오시에테요. 있다하즈다. そういうの 기본가 완벽히 できてからだと. 꼰대 스승님 피콜로. 네, 피콜로산. 파파って その気になったら じいちゃんより強いって本当? じいちゃん? 悟空のことか? 에, 本当だ. 손오반 기세워주는 참아버지 피콜로. 각자 일이 바빠 부모님에게 딸 맡기듯 피콜로 부려먹는 비달과 오반. 한두 번이 아니라 빡친 피콜로. 죄송합니다. また 판의 迎えを 頼んじゃったみたいで. 子供の 迎えに 行けない くらい 研究が 大事かって 聞いているんだ. 大体 少しは トレーニング ぐらい したら どうなんだ. いつ 危険が 襲ってくるかも 分からないんだぞ. もしあったとしても お父さんや ベジータさんが. 그만큼 당했어도 정신 못 차린 손오반. 답답함에 기습 공격을 시전. 옷의 무게까지 달아줍니다. 명상 중에 습격을 받은 피콜로. 피콜로 다이마오다나. 그의 정체는 비밀이랍니다. 소노 마크, 타시카 레드 리본군. 그렇게 시작된 피콜로와 수수께끼 인물의 대결. 피콜로를 쓰러뜨린 줄 알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잠입에 성공한 피콜로. 숨겨져 있던 레드 리본군의 기지를 발견합니다. 사스가다타나 간마니고. 이들의 정체는 간마 251호, 헤도가 만든 인조인간들입니다. 아니, 뭐있다이르노가? 세르막스와 이츠니나타라 완성するんだ? 세르막스? 세르막스 자체는 とっくに 완성しているが 脳の コントロール 프로그램에 시간이 かかるんだよ. 이들은 세르데이터로 셀맥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우이스에게 알리려 부르마에게 빠르게 보고합니다. 한편 브로리와 수련 중인 손오공. 베지터는 지렌을 보고 명상을 하며 컨트롤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가와이나. 스키나다케 이테이소. 파괴신도 사랑을 안아봅니다. 그렇게 지구의 상황을 모르고 수행하기 바쁩니다. 통신기로 연락해보지만 우이스가 못 봅니다. 고쿠토 베지타 느끼와 키츠이나. 그렇게 덴데를 찾아온 피콜로. 피콜로는 덴데에게 잠재 능력을 이끌어주던 최장로의 능력을 자기에게 써달라고 합니다. 残念ですが、あの能力はある程度の年齢にならないとできないんです. 드래곤볼의 힘을 借りては? 덴데는 신룡의 힘을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합니다. 그냥 물 같은 거 뿌리니까 업그레이드 끝. 이데요 신룡! 소시테 내가이오 가나에타마에! 그렇게 소환되는 신룡. 오레노 센자의 능력을 매이파이 히키다스코토가 되기는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신룡의 힘으로 잠재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오시리오 뭐 좀 키트 아게테모라오까나? 남은 소원으로 소원 낭비하는 부루마. 한편 셀을 쓰러뜨렸던 장본인으로서 레드리본군의 타겟이 된 손오반. 코로가 힘판니 야츠노 아지토니 대리시테이타토코로 미테모 고한가 카게노 보스노 가능성모. 이들은 손오반을 불러내기 위해 팡을 납치하기로 계획합니다. 소연나라 오레모 이카세테 쿠다사이. 소노 손 고한노 예노 치카쿠니 쓴데이테 소노 무스메오 미타코토가 아리마스. 팡 납치 계획에 참여하게 된 피콜로. 하지만 상대는 사이어인과 지구인의 혼혈. 결국 그냥 피콜로가 얌전히 팡을 데려갑니다. 팡은 유가이 살아때 고아티를 부리웠습니다.
俺が守ってやるから心配しなくていい。ピコロ도손오바늘오게끔할생각이었습니다。何ですか、あなたたち。俺に気づいてない。パンでさえすぐに気づいたのに。パンボダド묻어져버린손오반。娘を預かっている。パンゲキへ바로열받은손오반。그렇게레드리본본부로오게됩니다。그렇게간마들과의싸움이시작됩니다。お前たち何者だ。私はただ正義のために命令を実行するだけだ。お前たちのような悪の秘密組織を潰すこと。다시제대로맞붙게되는손오반과간마이로인조인간치고강력합니다。피콜로는오반의분노를위해팡에게아픈척연기를시킵니다。やめろ、何をしているんだ。子供に手を出すんじゃない。이쯤되면진짜정의의히어로같은간마들。아니근데납치는이미했잖아。피콜로의작전은성공했습니다。이소수인이각성했다。너가손오공이랑뭐가다르냐。그렇게간마1호를압도하기시작한손오반과정체를밝힌피콜로。하지만간마2호한테밀리는데少しおまけをしておきました。그렇게오렌지피콜로로각성。힘캐가돼버립니다。시엔론의애즈이분오마게시행했대。손오공베지터도수행그만하고신룡한테잠재능력올려달라해라。소다세르막스오기도스티엘。간마들이밀리자셀맥스를준비합니다。그걸말리는닥터에도응마젠타도신체개조했어。하지만벌로봇의도구로간단히제압。스위치를눌러버립니다。그렇게아직지성이없는셀맥스가깨어납니다。부르마는손오공대신18호크리링오천크스를데려옵니다。성장한오천과트랭크스가싸움에합류。간마들도힘을합치게됩니다。하지만약점을공격하는순간셀맥스의세포도안남을정도의대폭발이일어난다고합니다。또셀과엮이게된18호성인버전으로퓨전까지해보지만대실패。약점부수기에는성공합니다。初めてフュージョンの失敗が役に立ったぞ。매번나오는크리링의눈뽕과간마이오가희생하려합니다。간마이오는죽어버렸지만아직건재한셀맥스。昔でかくなったことあっただろ。天界寺武道会で。そうか、忘れていた。긴세월잊고살았었던초대형거인술피콜로는남은선두를손오반에게양보합니다。お前がその気になればこの世界で一番強い。自分を信じて全てを解放するんだ。見せてくれ本当の力を。손오공뭐라할땐언제고손오공이랑똑같이설득하는피콜로。오반이길을모으는동안셀맥스에게다털리는동료들。당해버린피콜로。손오반비스트로변신합니다。この程度か。또자만시작。폭주하는셀을붙잡는피콜로와머간광살포를쏘는손오반。그렇게셀맥스는죽고맙니다。그렇게오랜만에지구를지킨손오반。슈퍼히어로였구나。간마2호를추모해주는피콜로。아리가토오카게데세카이와스쿠와레타요。닥터헤드는사죄의의미로캡슐코퍼레이션에취직하게됩니다。날수있게된판까지。아시타카라와스이노스텝의트레이닝이다나。한편아직도수행중인오공과베지터。마케타쓰이니카카로토니갑다소。드디어오랜만에손오공에게승리한베지터。그렇게드래곤볼슈퍼슈퍼히어로편의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